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 중국집 먹방을 준비를 했어요. 짜장면을 시키가 짬뽕 시키가 하다가 오늘은 어쩐지 뭔가 좀 얼큰한 국물이 좀 땡겨가지고, 짬뽕, 해물짬뽕 하나랑, 그리고 탕수육. 그리고 저는 탕수육이 부먹이 아닌 찍먹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따로 소스는 따로 부어놨고요. 가격은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이게 알뜰 세트를 뭐 어쩌고 해가지고, 혼자서 먹기 좋은 약간 이런 거 해가지고 알뜰세트로 15,000원으로 샀어요. 맞아. 탕수육은 먹기 전에 부드럽게 이렇게 소스에다가 하나 찍어놓고서 길쭉하게 찍어놓고서 먹어야 맛있는데. 오늘 라인님 2개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것만 좀 넣어놓고. 오늘 민진이 씨가 고맙습니다. 짬뽕은 면뿔 텐데 이러시는데, 짬뽕은요, 어쨌든 면 종류는 먹방하면서 뿔 수밖에 없어요. 진짜 방송 켜기 1초 전에 갔어요. 1초, 도착하자마자 바로 올렸어요. 또 면이고 하다 보니까. 와. 정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먼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매운 거잘 먹냐 그러시는데, 잘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막 매운 거 매니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 먹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잘라놓고 그랬다. 아이고, 아이고, 난리 났어. 좀 잘라놓을걸. 아, 가위 갖고 올게요. 그냥 차라리 자르자. 망고빙수님 10개 감사합니다. 가위 갖고 올게요. 이렇게 두 번만. 딱두 번만. 짬뽕이랑 소스 자리를 바꿔요 이러시는데, 안 그러면은 그 짬뽕이 메인인데 소스는 볼게 없잖아요. 아,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어차피 짬뽕 볼거 없다고 바꾸라 그러시는데 괜찮아요. 덜어 먹으면 돼. 바꿀까? 그래, 차라리 바꿀까? 그래. 여러분들이 바꾸라고 하니까 바꿀게요. 이 위치랑 이거랑 좀 바꿀게. 편하게. 버퍼 있어요? 알겠습니다. 중국집 되게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짬뽕도 그렇고. 탕수육이 특히. 탕수육이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라떼니도 스티커 고마워요. 이제 불닭볶음면 방송은 안 했는데 하죠. 근데 이렇게
중국집 먹방 같은 거 하면 맛있어 보이나요? 이게 해물이랑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아주 면이 잘안 씹힌다. 오늘 라면 먹고 왔더니 스포츠카이 고맙습니다. 우리도 신이사님 빙글카이 고마워요. 내일 아트는요, 2부 때 보여드릴게요, 2부 때. 저 하루에 운동 3시간씩 합니다. 더워. 근데 이거 단무지도 그릇 예쁘죠? 그릇도 샀는데. 또 로서님께서 산다에 사면 귀요미 선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 시간에 중국집 땡기는데 요새요. 그 중국집 24시간 중국집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시킨 데도 여기 24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새벽에 막 토크 방송하다가 배고프거나 막 허기지고 이럴 때뭐 탕볶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먹었었거든요. 요새는 24시간 많이 나왔어요. 아, 국물이 너무 맛있어. 내일은 무슨 먹방이에요? 근데 글쎄요. 제가 요새 원래 먹방이 격일인데 먹방을 맨날 해가지고. 오늘 원래 닭발 먹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중국집 먹밥을 안한 지가 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랑 중국집 시켰어요. 이번 주에 닭발 먹방 한번 해야죠. 또 소은이 씨가 고맙습니다. 여기 원래 탕수육 양이 진짜 창렬이거든요. 오늘 탕수육 양이 진짜 많이 왔어. 오늘 한개핑글러까지 고맙습니다. 덥다. 우리 르방베르님께서 한 개를 핑글락할 고마워요. 아, 맞다. 여러분들, 그, 짬뽕 전문집에 그, 교동짬뽕이라고 여러분들 드셔보신 분 계세요? 체인점인데, 엄청 맛있대. 교동짬뽕.
우리 오돌뼈님 5개 고마워요. 진짜? 먹어봤어? 나도 교동짬뽕 먹어보고 싶어서 짬뽕 진짜 좋아하거든요. 짜왕 먹어봤어요. 그 컵라면으로 된거 말고 끓여 먹는 걸로. 저번에 짜왕이랑 불닭볶음면이랑 두 봉지 해가지고 네 봉지 라면 먹방 하셨는데 얼마 안 됐어요. 유튜브에 있어요. 슈기님은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저는 딱히 안 먹어본 거는 홍어, 안 먹는 거는 보신탕. 군만두 먹어달라 그러는데 제가 여기는 항상 군만두가 탕수육 시키면 군만두도 같이 오거든요. 제가 근데 그 물만두 말고 군만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에 군만두 먹다가 이촌장 막 까지고 막 그랬었어가지고 군만두는 별로 안 좋아. 물만두 좋아해요 전. 그래가지고 항상 여기 탕수육 시키면 군만두는 잘안 먹어. 왜냐면 캄피님께서 여러분 200개로 성금빙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먹방 진행 끝나고 2부 때 리액션 갈게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오돌뼈님 또 잠깐만 이게 안 보여. 오돌뼈님 또 별풍선 2개 고마워요. 내가 이거 가위로 두 번밖에 안 잘랐는데 왜 이렇게 잘근장근 잘라야지? 오늘 약간 어그로가 조금 있네. 근데 오늘 탕수육 되게 느끼하다. 기름이 많이 들어갔네. 뭔가 다르다 했더니 탕수육이 오늘따라 뭔가 되게 맛이 다른 거예요. 원래 평소에 먹던 거랑 그래가지고 뭐가 다르지? 그러니까 더 맛있는 건 아니었어. 근데 딱 먹었더니 방금 기름이 그냥 입에서 그냥 쫙 디룩디룩 살찌는 소리. 내 콜라 안 먹어요. 콜라가 없어. 아 있나? 얼동콜 먹을걸. 멍큐씨님 안녕하세요. 나도 이렇게 먹어도 살안 찌면 좋겠다 이랬는데 저 운동해요. 저 먹어도 살안 찌는 체질 절대 아니에요. 저 먹고 3시간씩 운동해요. 먹고서 운동 안 하시니까 그렇지. 오늘의 진짜 이거의 값은 국물이다. 그릇이 이거 설빙 그릇이고요. 저번에 설빙 협찬 받았을 때 이거 뭐 완전 매워. 협찬 받았을 때 그때 주셨어요.
사이다를 좋아하세요? 콜라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는 것보다는 사이다는 고기 먹을 때, 맛있고, 콜라는 피자, 치킨 이런 거 먹을 때, 그럴 때 맛있죠. 햄버거. 이런 거. 이거. 이거. 왜 느끼한가 했더니, 옆에 여러분들 보이죠? 이만큼이 다 튀김이고, 가운데 있는 이 엄청 조그만한 게 고기야. 왜 이렇게 느끼,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탕수육이 느끼하지 했는데, 튀김이 엄청 두꺼워. 이거 막 사탕 그 막 튀김 다시 막더 묻혀가지고 막 튀긴 거 아니야? 양 불리려고 싹 뿌린 거 그럴 수도 있겠다. 어우, 느끼해. 만리장성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항상 중국집, 어우, 이거 진짜 크다. 항상 중국집은 무조건 여기서만 시켰었는데 탕수육 실망이네. 우리 또 피카츄님 10개 감사합니다. 우리 또 피카츄님 10개 고마워요. 핑글러카이 어서 오세요. 누나 그렇게 먹으면 살안 찌나요? 근데 안 찌겠어요. 엄청 찌죠. 짜장면 한 그릇에 여러분들 800칼로리래요. 그러면 짬뽕은 더 하겠지? 짬뽕은 왜 국물도 있고, 그러니까. 오징어. 밥도 공기야? 그렇구나. 저는 살찌고 싶었는데 맞고 싶어요? 누구는 먹긴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하긴 해야 되고 또 몽실오빠님 18개 핑글러까지 고맙고요. 뿌띠님도 스틱 한 그릇 서포터까지 고맙습니다. 이거 다들 3 이러시는데요. 오늘이요, 여기 탕수육이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고기가 이만큼 들어있고 양을 불리라고 했었던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튀김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기름이 너무 많아서 너무 느끼하더라고요. 오늘 탕수육 되게 실망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다안 먹을 거예요. 짬뽕은 맛있는데 괜찮은데 탕수육 진짜 별로네. 짜장면집이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에이, 잘 돼요.
쌈피님께서 스티커 100개 감사합니다. 통큰 서포터까지 고마워요.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아까 또 200개 통큰 핑거 해주시고. 아, 근데 들어오신 분들 먼저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언니 음식 광고 찍으면 대박 날것 같아요. 그러시는데. 제가 음식 광고, 제가 뭐 만약에 제가 배스킨라빈스 광고로 찍는 거랑 전지현이 배스킨라빈스 한번 그냥 들고 있는 거랑은 완전 큰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죠. 회사들이 뭐가 좋아가지고 BJ를 쓰겠어요. 연예인 수집. 오늘 또 행복님 서포터까지 고맙습니다. 이 정도 먹고 운동 안 하면 살 많이 쪄요. 근데 바로 티나요. 제가 살이 되게 잘 찌고 잘 빠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탕수육 안 먹는 이유는요. 탕수육이 오늘 그 튀김이 엄청 두껍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씹으면은 기름이 엄청 많이 많아가지고 너무 느끼해가지고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고기가 이만큼 들어있고 튀김이 이만큼 들어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양이 많나 했어. 짬뽕은 맛있는데 말이야. 근데 진짜로 여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오늘 홍합이 왜 한개 왔지? 이상한데? 진짜 힘든가? 탕짬뽕을 먹지 왜 그렇게 먹어요? 라고 원큐씨님께서 아까부터 긴말 주시는데 그거나 그거나 어느 정도 비주얼이 좋아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근데 오늘은 탕수육이 별로여가지고 그런 거지. 감기 걸렸을 때 이거 먹으면 아우 속 뜨거워. 다 날아가겠구먼. 밥만 드시면 안 돼도 밥이 없어요. 오늘 먹방 별 다섯 개 중에 별한개 반. 탕수육 때문에. 실망스럽네. 네, 여러분들 먹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녹화 종료하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